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금요일에 그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특히 계속 기록적인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또 약간의 상승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그 양매도가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고 상당히 그 강하게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그 반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으로 일단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빅테크 주들이 앞으로 상당히 글로벌세라든가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하반기에 해외 빅테크 관련 주들에 대해서도 역시 움직임이 약간은 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테크 주들 역시 여기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이 정부에서 미 정부의 증시에 대한 IPO를 계속 제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안 사항에 대해 점검을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미중 관계 약화가 자꾸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5G나 IT 관련 주들의 관련 지역별 등락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 특히 중국향으로 해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반된 이런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아시아권을 더욱더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 오늘부터 해서 4단계 방역 조치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증시 조정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상하원 특히 수요일 목요일에 미 상원과 하원에서 증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 3분기 연준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해야 되고 특히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강경한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 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인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앞으로 금주에는 쌍끌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